요한에서 5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증거를 가졌는가?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는 증거를 가졌는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정말 만 백성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가 오늘 요한에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나 당연히 믿지요. 그럼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아니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가진 자라면 어떤 증거를 갖는다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갖는 거죠. 근데 세상을 도대체 무엇이 이기느냐라는 거야. 세상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물과 피로 임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라. 자,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그것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니라. 자, 성령님이 진리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진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무엇을 증거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7절과 8절을 가지고 우리가 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 한국말 번역에서는 7절에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요. 7절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하면서 8절로 바로 넘어가서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four, there are three 했어요. 3가 있는데 그 3가 뭐냐면 heaven, 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은 하나다.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걸 빼먹었어요. 셋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셋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Word,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천지가 다 지어졌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the word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신 그 말씀. 그런데 거기에 또 무엇이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라. 근데 왜 하나님 안에 말씀은 당연히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성령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을 왜 따로따로 했느냐? 그거죠.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말씀이 천지를 다 지었고 이 천지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8절을 보니 아버지, 말씀, 성령으로 이것을 셋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There are three가 또 나와요. 근데 이 three는 뭐냐면 이 땅에서 지금 7절에서는 하늘에서 기록됐다 그랬죠. 근데 8절에는 땅에서 이 땅에서 증거하는 가 셋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 근데 이 셋이 하나래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 기록되어진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아버지, 말씀,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셋이지만 하나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7절에 근데 번역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말하는데 성령님이 물과 피와 또한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8절에는 성령님과 물과 피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어요?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이렇게 물과 피로 임했다.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라는 의미에는 인자로 오셨다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로만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인가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분명히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표현했고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다. 다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성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6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물은 창조하신 대략을 창세기 1장에 말할 때에 그 물이 어떤 물을 말하고 있느냐. 하늘에 있는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물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올 때에 피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피를 입고 와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신을 입은 인자로 오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과 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이것을 반복해서 말해준 거예요. 자, 하늘에 기록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땅에 증거를 받는 삼위로 임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물과 피로 임하셨을 때도 또한 같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을 합하여서 하나라고 했고, 이 셋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증거, 땅에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땅에서 증거. 근데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무슨 증거예요? 하늘에 기록되어진 삼위의 하나님이 땅에서 무엇을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증거하냐는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로부터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도 그 증언이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이니 하고 9절에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물이 증언하고 피가 증언하고 성령이 증언하는데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말이고 또한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성령도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무슨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증거가 뭐라죠?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그리고 물이 증거한단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한다는, 피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인자로 오셔서 그 흘리신 피도 증거하고 성령님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셨어요. 그것을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좌에 세 의자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 가면 의자를 세개 놓지만 셋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뭐래요? 하나라. 그렇다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예요? 성령님. 삼위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보좌에 오른편에 있다라고 말하느냐? 바로 오른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오른팔. 그 권능이 바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주가 되셨다. 그래서 권능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해서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중보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피가 그것에 뿌려졌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속죄소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와 언약궤가 분리는 될수 있지만 그러나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도록 한 이유예요. 그 속죄소에는 뭐가 같이 있어요? 그룹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그룹과 속죄소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들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난다는 바로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 기록했다고. 레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땅에서는 그걸 witness라 그래서 증거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땅에 증거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안에 정말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오늘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물과 피로 임했는데 이 물과 피에 대한 것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땅으로. 그죠? 땅으로,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나온 거죠? 자,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에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창조를 하실 때 그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전부터 다 그대로 지어진 것이고 옛적부터 하늘이 지어졌고 옛적부터 이 땅이 지어졌는데 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 잊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잊으려고 한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자, 물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은 몸 안에 70%의 물을 가지고 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에서 나왔고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 물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뭐죠? 기름부음을 받은 세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들은 모두가 사람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과 피를 가진 자이죠. 근데 물과 피를 가진 자인데 이들에게 다른 사람하고 중요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주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붓고 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물과 피를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하고 열두 지파를 통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세워질 때 다윗 왕은 물과 피를 가진 육체로만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역시 똑같이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그 제사장직을 했고, 선지자도 똑같은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게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권이 성립됐고 하나님의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만 됐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항상 전달이 되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세 가지 역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셨을 때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역할을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 되심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며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피 흘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구약의 제사장은 매년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물의 피를 흘렸어야 되고, 백성의 제물을 사하기 위해서도 피를 흘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왕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다윗 왕도 그냥 자기의 수명이 다 했을 때 죽었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었지만 이 다윗 왕의 영화가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존속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도 계속 바뀌었어요. 이것은 예표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누가 올 것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자,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게이세 사람이 물과 피로 임한,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이었죠? 사람으로 임한 거예요. 왜 사람으로 왔다고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제사가 없이는 다윗 왕도 왕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왕이시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현현하신 계시, 특별 계시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단번에 이 모든 걸 하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원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 무슨 사건이 있어요? 마귀를 진멸하세요. 사망 권세를 진멸하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왕이 되신 거거든요. 사망 권세를 진멸하셔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지면 그 왕권을 가진 자이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서 값지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0절에 한국말 번역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 왕권을 가진 자예요. 왕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인 사람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돼서 제사장이 된 자라면 우리는 어떤 역할만 하면 돼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걸 가르쳐준 말씀이 뭐예요? 물과 피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흘리신 물과 피, 이 물과 피,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그 물과 피가 바로 참된 음료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살로 표현했고, 피는 포도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 또 그가 흘리신 그 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하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수라고도 말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바로 이세 가지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생명을 얻는 왕도 되어지고 제사장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했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도 할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기름을 붓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왕권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이 일을 누가 다 하셨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요한일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서 셋이 하나다. 자, 우리에게도 뭐야? 우리도 물과 피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전에는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물과 피를 말하고 그리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건 여러분 뭘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구약 시대의 물과 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보이는 육체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고 육체는 물과 피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물과 피를 가진 사람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피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 육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 말씀으로 또 그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뭘 마셔야 돼요?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말씀이 참된 양식이고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예수님이 피를 마셔야 살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물과 피와 성령의 사람. 자, 누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어지고, 그 피가 우리 안에서 날 피가 되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증거?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증거. 이 증거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처럼 땅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다른 하나가 생명의 증거죠. 우리 안에 바로 그 말씀의 생명이 있죠. 피의 생명이 있죠. 육체 생명 저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비오스 생명이 아니야. 말씀의 무슨 생명? 조의 생명. 피의 무슨 생명? 조의 생명. 성령 안에서 무슨 생명? 조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진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있는 거죠. 성령님이 무엇을 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밥을 먹는 거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뭘로 먹고 사는 사람?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에베소서 3장에 말하고 있는데 이 뭐예요? 말씀을 먹고 자라나니까. 말씀을 먹고 자라나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피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말씀과 피가 성령이 자라나니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형상을 입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니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니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가 우리 안에
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거듭난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에서 거듭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육체의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어진 것이 이 육체예요. 그러나 거듭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나는 바로 그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 그 피를 마셔야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물과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우리 속사람이 더 말씀과 그 피로 말미암아서 더 자라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내 속사람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이 육의 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나타나고, 그러면 성령님이 더 나에게서 나타나서 성령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하는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땅의 중보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증거? 생명의 증거, 성령의 증거. 피와 물 안에,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당연히 이겨야 돼요. 세상을 당연히 이겨야 돼요. 그러니 생명이 있는 증거, 세상을 이기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 안에 함께하는 증거.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육은 있고 이 땅이 육은, 오늘 찬양에 뭐예요? 먹고 살것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지만, 이게 이거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아멘. 여러분 지금 육체로 나와 앉아있지만 이거 갖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뭘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쵸?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이 충만한 사람. 근데 그 생명이 충만한 속사람이 3살이냐, 5살이냐, 7살이냐, 이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큰 일은 못하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육체로 나를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것이 내 안에서 바로 깨달아지면, 바로 그이 요한일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그 증거가 내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누가 나타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자라려니까,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말씀. 물과 피를 먹어야 돼요. 아멘. 물, 말씀, 피, 예수님 십자가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말씀과 그가 거기서 흘리신 그 피를 먹을 때, 마실 때이 피가 뭐예요?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걸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시면 매 순간마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마시면 나는 죄가 없는 자인 거죠.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걸 날마다 믿으면 나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그쵸? 마시면, 피니까 마시면. 그러니까 말씀이 내,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라는 걸 마시면 여러분 거룩하고 자라나게 될 거예요. 또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뜻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말씀을 내가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나면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아기로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라났어요. 그래서 30세까지 자라났고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하셨어요. 왜 30세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장성할 때까지 안 하신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 먹고 계속 자라나야 되죠. 피가 더 예수님의 피로 충만해져야 되죠. 그 흘리신 피로 나는 거룩해진 것을 얼마만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 피가 마귀를 진멸했고 그 피가 완전히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거듭난 나는 그 피로 자라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그 오늘 말씀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세상이 뭐예요? 마귀. 마귀가 지배하는 거.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죄와 저주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당연히 나온 사람이에요. 육체는 연약해서 세상의 일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뭐가 사는 사람? 내 안에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 이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사람. 이 속사람은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그 피를 마시면서 생명을 마시면서 생명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얼마나 생명을 많이 먹고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누리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하늘에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한국말 7절에는 번역이 안된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분이 땅에서 또한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피를 흘렸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증거했는데 요게 고스란히 정말 어디에 왔어요? 우리 안에 온 거예요. 우리 안에 와서 그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렇죠? 응, 예. 하고 아들이 우리 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속사람.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유,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순종. 아니요.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려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없고 육은 없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없는 거고 그리고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앞에만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인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이 말씀처럼 우리가 증거가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피의 증거. 무슨 증거? 생명의 증거. 무슨 증거? 바로 승리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성령이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그 이루신 일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도록 하셨는데 이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게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다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내 안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십자가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가? 라는 거를 요한일서 5장 오늘 5절로부터 1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뭐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기로 태어나서 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건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과 피로 성령으로 난 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물 세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는 반드시 뭐예요? 물과 피를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사는 자요, 자라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나 되어서 그 물과 피로, 이 물과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과 피죠. 그것으로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함께 역사되어 질 때, 여러분,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증거? 첫 번째, 5절에 말한 세상을 이기는 증거. 그 다음에, 무슨 증거? 12절에 생명이 있는 증거. 반드시 생명이 있는 증거. 그리고 아들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곧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속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나는 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성령님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하는 그런 성격 공부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는 건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봉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려서 그 생명의 성령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 물과 피로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 내가 거듭나서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에 또한 주일과 같이 겹쳐서 주님이 주신 이 요한일서 5장에 주신 말씀이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조금 어려웠죠. 이 말씀을 풀어드리는 게 조금 이게 영으로 깨달아 알아주지 않으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물이신 말씀을 피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누리면서 정말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서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할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꿈에서 주셨어요. 다윗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해서 다 꿈에서 제가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치면서 꿈에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침 깨가지고 깜짝 놀랐죠. 물과 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정말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아신 머리 지식이 아닌 이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 먹고 생명을 누린 사람, 날마다 그 피로 정말 죄사함을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항상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 늘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물과 피로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나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이 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지도록 하겠느냐? 네,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